바로 명사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매 시험마다 두 문제에서 많게는 어휘까지 해서 다섯 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는데요. 역시나 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모양이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셀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어에서의 명사라고 하는 녀석은요, 셀 수 있는 뭐 문법책에서 가산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은 무엇이 불가능하다,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한다면 바로 앞에는 더 소유격 같은 한정사가 등장하거나 뒤에는 s라고 하는 복수형 어미가 붙어야 문법적으로 올바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명사는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쓴다, 앞에 누가 붙거나 한정사라고 이름 붙여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 더 소유격 말고도 뭐 더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녀석이고, 그 다음 여러 개를 나타내는 누구? S를 붙일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다른 시험과 달리 토익은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내용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토익에는 셀 수 있는 명사들의 종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여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일단 참여자입니다. 비즈니스라는 건 누구와 누가 참여를 해야 됩니까? 사람하고 기업, 회사가 참여를 해야 하겠죠. 이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무엇과 무엇을 주고받는다? 돈과 제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될 거고요. 이때는 서로 간에 규칙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절차도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명사들은 대부분이 뭐 할 수 있다? 쓸 수 있는 명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들의 명사들은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소한 넷 중에 하나, 누구는 붙이자?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는 붙여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도 보시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O, R 이런 건 대부분 뭘 나타낸다? 사람을 나타내죠. 사람이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뭐가 꼭 붙어 있다? 어의 모음형인 언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래 예문에도 보시면 distributor라고 하는 유통업체나 또는 유통업자를 나타내는데 그 앞에도 누가 붙어 있어요? 더가 붙어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명사들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한정사나 복수형 어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이 문장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빈칸 근처만 봐주시면 됩니다. 빈칸 앞에 누가 있습니까? i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린 뭐라 한다? 전치사라 하고요. 그 전치사는 전치 앞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앞에 위치하느냐? 명사라고 하는 녀석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파악하신 다음에 A, B, C, D 중에 명사를 찾아 주셔야 하는데요. ED가 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라고 부르거나 분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B, L, E로 끝나는 애들은 대부분 형용사를 나타내게 되고요. Accounting이라고 해서 ING가 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동명사도 되고 분사도 되고 근데 일반 명사도 됩니다. 그 다음 A번에 붙은 ANT로 끝나는 애들도 무슨 명사? 사람 명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모양에 따른 의미 유추가 가능해요. 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속성만 파악하시면 돼요. 뜻을 묻는 문제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ANT로 끝나면 무슨 명사더라? 사람 명사. 그렇다면 뭐 할 수 있더라? 셀 수 있더라. 셀 수 있는 명사는 단독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누구랑 같이 쓰자고요?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는 붙여주자고 했는데 빈칸 앞에 한정사 없고 뒤에 S 없죠. 그럼 얘는 아무리 뜻이 그럴듯해도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D번에 나온 이 어카운팅이 무엇으로 쓰였다는 얘기? 일반 명사로 쓰여서 그냥 회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어에서 100% 셀 수 있는 명사로 나오는 게 바로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명사는 끝이 뭐로 끝나는 단어들이 주로 사람이냐? er, or, ee 또는 st로 끝나는 거, 뭐 ist나 또는 ian 또는 ant 이렇게 끝나는 애들이 바로 무슨 명사를 나타낸다? 사람 명사를 나타내고,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얘들은 어떤 속성? 쓸 수 있는 속성. 쓸 수 있으면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더라 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명사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넷 중에 하나 무엇은 꼭 붙이자. 어,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는 붙여야 어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요, is라는 비동사가 등장을 해 있고, 여기가 보어 자리입니다. 이런 보어라고 하는 자리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용사. 형용이 바로 설명이란 말이에요. 바로 주어 자리 나온 명사를 추가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등장할 수 있는 게 ing나 pp를 붙인 분사. 그 다음 두 번째가 명사예요. 자, 그럼 일단은 안 되는 건 바로 비번. 이렇게 ly로 끝난다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비동사 뒤에 위치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번과 D번은 명사인데 여러분들 ISM으로 끝나는 명사들은요 대부분 셀 수 없는 명사의 어떤 이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해석하면 무슨 무슨 주의,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이렇게 이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우리 명사라는 녀석이 보어로 들어가려면 누구랑 같아야 한다? 주어랑 똑같아야 돼요. 즉 얘가 이념이면 주어도 이념이 되어야 되고 얘가 사람이면 얘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C번으로 틀리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IST로 끝나는 명사는 무슨 명사? 사람 명사. 어? 주어도 누굽니까? 사람이죠. 어? 사람 명사끼리 왔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인 것은 대부분 뭐 할 수 있다고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혼자 쓴다? 같이 쓴다? 같이 씁니다. 누구랑 같이 써야 된다? 어?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를 붙여야 되는데 빈칸 근처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IC로 끝난 누구만 답이 될 수 있다? 형용사만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요 문제에서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만 파악했으면 되지만 이 문제에서는 비동사 뒤가 누구 자리라는 거, 보어 자리라는 것까지 알아야 되는 한 단계 더 응용된 구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열 번째로는요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관계대명사의 다른 말은 형, 용, 사, 절, 접속사예요. 무슨 기능이라고요? 접속사. 근데 형, 용, 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명사를 수식하겠다는 얘기죠. 접속사 역할도 하지만 관계대명사라니까 대명사 기능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명사를 수식하면서 접속사 기능과 무슨 기능? 대명사 기능. 그럼 접속사 기능이니까 뒤에 뭐 나오겠습니까? 문장 나오겠죠. 근데 이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대요? 명사를 대신한대요. 그럼 어느 자리에 대신할 수 있겠어요? 주어. 그럼 뒤에는 주어가 안 보이겠네요. 또는 목적어를 대신하면 목적어가 안 보이겠죠. 그럼 얘들 뒤에 문장 구조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구조가 등장한다라는 게 대표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인칭대명사도 보시면 격이 있었죠.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있듯이 얘들도 대명사기 때문에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엔 격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앞에 나왔을 때 주격은
who, 소유격은 whose, 목적격은 who나 whom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는데, 즉 who라는 녀석은 무슨격과 무슨격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주격과 목적격이 다 된다는 얘기죠. 다만 첫 번째 여기서 특징, 전치사 뒤라면 whom밖에 안 됩니다. 즉 who가 주격, 목적격이 원래는 다 되지만 전치사 뒤에서는 who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써준다? whom만 써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든 사물이든 소유격은 뭐로 똑같이 써줄 수 있다? whose로 똑같이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whose라고 해서 앞에 명사가 무조건 사람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소유격은 단독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장 흔한 소유격이죠. my. my만 쓸 수 있어요? 뒤에 뭐 나와요? 명사 my book, my car, my pen. 그랬듯이 whose도 역시 뒤에 뭐가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소유격 whose는 제일 중요한 게 앞에도 명사, 뒤에도 명사가 있다라는 것만 지켜주면 얼마든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는 게 누굽니까? 대신데, 대신 명사절일 땐 문장이 완전한데요, 명사 뒤에 나올 땐 문장이 어떻게 바뀐다? 불완전하게 바뀐다라는 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what은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 말은 what 앞에는 명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 즉 수식을 할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what은 100% 명사절로만 쓰입니다. 이걸 문제풀이법으로 적용을 해드리면 빈칸 앞에 명사 있으면 누구부터 오답? what부터 무조건 오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때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명사 뒤에 사람이라면 무엇을 쓴다? who나 whom. 뒤에는 문장이 어떻다고요? 불완전하더라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 불완전하다는 개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주어나 목적어 없죠? 근데 이 경우도 어때요? 불완전한 거죠. 뭐가 없는? 주어가 없는. 무슨 태예요? 수동태. 얘는 애초에 목적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만약에 얘가 주어 BPP였다면 이 구조에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로써 문장이 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꼭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지금 습관처럼 동사에 무슨 표시를 해놨어요? 타동사라고 해놨죠. 근데 타동사 말고도 누가 있습니까? 자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주어하고 자동사만 있으면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선 누가 없어야 돼요? 주어가 없어야 돼요. 아니면 주어를 쓰고 싶으면 뭐로 끝나면 됩니까?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없어요? 명사가 없는 거죠. 어떻게든 뭔가 필요한데 없는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경우예요. 뭐 이렇게 뒤에 it is submitte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뒤에 문장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it is submitted 완전한 거죠. 왜? 무슨 태예요? 수동태. 목적어 애초에 필요가 없죠. 그럼 이로써 완전한 겁니다. 그럼 얘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는 she arrived, 그녀는 도착했다. 문장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완전한 거예요. 이동과 관련된 arrive는 자동사.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아마 영어 공부하면서 관계대명사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구조를 파악을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동사의 특징과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본 수업에서는 늘 이 부분을 맨 마지막 진도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충분히 쌓여야 이 부분이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면 뒤에는 we give access라고 되어 있고 앞에는 뭐 있습니까? 사람 있죠. 사람이니까 안 되는 건 which와 what 안 되고, 전치사 뒤니까 안 되는 건 who. 그럼 바로 whom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뒤에 문장 완성도나 앞에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런 거 파악이 안 되면 못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자, 보니까 앞에 those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동사. 동사가 나와 있다라는 건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답이 안 되는 건 why.
그 다음 수식을 받는 도즈는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로는 쓸 수 없죠? 휘치. 그 다음 뭐가 없다고요? 주어. 그럼 목적격인 whom은 안 되겠죠. 그럼 답은 who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끊어주면 됩니까? 콤마. 콤마 뒤라서 안 되는 건 that.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what. 동사부터 나왔으니 뭐가 없습니까? 주어. 그럼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럼 when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who, which, what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which만 정답.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위해서는 바로 전치사들과 접속사들을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치사 뒤엔 누가 연결됩니까? 명사. 그 다음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랬을 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대신에 누구도 나올 수 있다? 대명사. 그 다음 ing인 동명사. 그 다음 명사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애들이 꽤나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접속사 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등장? 주어동사라고 하는 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건 접속사의 종류가 약 70%가 시간하고 조건의 접속사인데 얘들의 특징은 중복되는 거, 주어, 그 다음 뜻이 별로 없는 비동사를 묶어서 없애줘버려요. 그럼 비동사 뒤가 아까 누구 자리였죠? 보어 자리였죠? 그 보어 역할 하는 애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접속사 중에 누구?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ng나 pp라고 하는 누구? 분사. 그 다음 또 보어로 대표적인 형용사. 그 다음 또 누구도 등장할 수 있다? 전치사고도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예시는 as soon as possible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라고 알고 계시죠. 걔는 원래 문장이 as soon as 접속사, 그 다음 주어는 you, 동사 are, 형용사 possible이 나왔던 건데 you are라는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만들어진 분사구문의 한 종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품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 봤을 땐 무작정 보기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빈칸 뒤에 구조가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보안이 누가 있어요? 초동사가 있죠.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접속사. 이 넷의 공통점은 전치사인데 이 전치사들 중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접속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before예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시간 표현들 중에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 이중품사인 대표적인 네 가지가 전후를 나타내는 before와 after, 그 다음 끝 시점을 나타내는 until,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 since, 요 정도의 네 가지들은 품사가 뭐도 되고 뭐도 되더라.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더라. 그러니 자칫 여러분들이 보기만 보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전치사 문제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생각보다 답이 간단하잖아요. 근데 전치사 문제라고 딱 머릿속에 잘못 박히는 순간 해석도 해보고 딴 것도 보고 이러면서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되고 정답은 못 고르는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빈칸 뒤에 펼쳐진 구조를 보시고 품사를 확인하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어는 뜻이 먼저가 아니라 무조건 품사 우선에. 자, 그 다음 여덟 번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수식어를 제거하면서 특히나 전, 접, 투, 부사 말고도 어떤 녀석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분사에 대한 얘기도 했죠. 이 분사라고 하는 녀석은 ing와 pp 두 종류로 만들어지는데 두 종류로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뉘어지려면 바로 무슨 동사여야 하겠습니까? 타동사여야 돼요. 왜?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죠?
수동이 불가능하죠. 그럼 분사 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에 자동사가 있다면 수동형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동사로 능동수동을 다 만들 수 있으려면 걔가 일단 무슨 동사여야 한다? 타 동사여야 하고요. 이 분사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누굴 대신해서 나온다? 형용사를 대신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꼭 앞에 더나 어나 소유격 같은 누가 등장을 해준다? 한정사.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원래 누구 자리? 형용사 자리인데 마땅한 형용사가 없을 때 누굴 활용하겠다는 얘기? 동사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사란 이름 그대로 동작, 움직임이기 때문에 뒤에 나온 이 명사가 동작을 하는 거면 ing를 붙여주시면 되고 뒤에 나온 명사가 동작을 당하는 거면 pp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체크를 해보면 동작을 하는 건 주로 누구겠어요? 사람이 주로 하겠죠. 동작을 당하는 건 주로 누구겠습니까? 사물이 주로 동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에서 한 단어로 수식하는 경우에 사인을 꼭 줍니다. 그 앞에 누가 있다? 한정사들이 등장을 해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신 이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은 단독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도 확인해 보면 앞에서 수식할 수 있던 녀석이 어디로 갔습니까? 뒤로 간 이유는 길어져서예요. 길어지는 경우는 바로 능동형 ing의 경우 목적어, 능동이니까 목적어가 뒤따라오고요. pp는 수동형입니다. 수동 뒤에 목적어가 와야 하나요? 안 오죠. 그래서 수식어만 따라 나오게 돼요. 즉 이렇게 구조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명사를 보충하는 보어살입니다.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가 누구죠? 비동사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비타동사의 ing입니다. 능동수동. 능동 뒤에 뭐 필요하죠? 목적어. 비 pp입니다. 무슨 태? 수동 태. 그러면 기껏해야 수식어 나오겠죠. 그럼 보어자리 다 똑같아요. 심지어 부사자리에 들어갈 때도 뭐라고 부르느냐?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구라고 하는 건 뭐가 생긴다? 구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완전하죠? 그랬을 때 분사구문의 경우 특히나 뒤에도 콤마를 주로 찍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타동사의 ing인 능동형 뒤에는 누가? 목적어가, pp 뒤에는 누가? 수식어가 나오겠죠. 단 주의하셔야 될 건 10% 미만의 무슨 동사? 자동사는 뭐가 불가능하다고요? 수동. 그럼 뭐밖에 안 됩니까? ing밖에 안 되죠. 그럼 ing 뒤에는 뭐 나와요? 수식어죠. ing라고 또 목적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목적어 없기 때문에 얘는 능동형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ing여도 뒤에 수식어를 갖고 나오는 녀석은 바로 10% 미만의 무슨 동사들? 자동사들이 됩니다. 이런 자동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역시 저희가 본 수업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분사를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는 누구 앞자리? 명사 앞자리. 명사 앞자리에서 딱 몇 단어로 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그땐 누가 사인을 준다고요? 한정사들이 사인을 줘서 뒤에 명사가 동작을 하는지 당하는지 다음과 같이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건설 현장 앞에 뭐 있어요? 더 있죠. 그럼 건설 현장은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 사물인 건설 현장은 제안한다는 동작을 해요? 당해요? 하겠죠. 그래서 proposed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서 앞에 더가 붙어 있죠. 몇 단어만 붙이면 돼요? 한 단어. 계약서는 수정이라는 동작을 당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pp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 꼭 한정사가 힌트로 나온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경우를 제외하곤 짝만 찾으시면 돼요. ing는 목적어, pp는 수식어가 짝이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어디서 먼저 잘라준다? in. 그 다음 콤마에서 잘라주면 되죠. 근데 재밌는 건 as가 전치사일 수도 있고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전치사 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명사. 근데 재밌는 건 as가 전치사일 때 뒤에 명사는 신분이나 직책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not는
공책이죠. 심지어 공책은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겠네요. 누구랑 같이 써요? 어, 더, 소유격 S. 근데 빈칸 근처에는 없죠. 그럼 이해 안 되고요. 노테이션은 노팅한 거예요. 표시한 거. 근데 얘는 신분이나 직책하고 역시 상관이 없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분사 두 개만 남았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짬뽕 됐습니다. 바로 뭐예요? 어떤 접속사?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들은 뒤에 누가 나올 수 있다? 분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능동형 ing 뒤에는 목적어, 수동형 뒤에는 수식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 두 개가 지금 합쳐서 응용이 된 겁니다. 근데 뒤에는 뭐가 남아 있어요? 다 잘라놨다는 건 수식어죠. 그럼 능동형, 수동형. 수동형. 그래서 A번이 들어가게 돼요. 이런 것도 굳이 뭐 as pp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as 뒤에 ing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다면 또는 자동사라면.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패턴이 나왔는지를 자꾸 이해하시고 기출관 공식들을 응용해서 두세 개가 접목되는 경우들이 후반부로 갈수록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끊어주시면 되나요? by 그 다음 콤마 앞에 브로셔 동사 목적어 문장 어떻습니까? 완전하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리. 진짜 동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럼 뭐 남았습니까? 분사. 근데 어디서 수식하고 있어요? 뒤에서. 능동이 길어지려면 목적어. 수동이 길어지려면 수식어. 근데 빈칸 뒤에는 뭐 나왔다? 수식어. 그럼 능동형이다? 수동형이다? 수동형 분사인 C번 provided만 들어가게 됩니다.